케이스를 플라스틱으로 하겠다라는 사람을 플라스틱으로 미리 신청, 사전 신청. 라이트닝 할 사람 라이트닝. C 할 사람 C.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오, 되게 특이하게 빠져 있다. 버튼 같은 거 다 이런 카메라 버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다 빼다오. 완전 커스텀으로. 근데 완전 커스텀이라기에는 조금 옵션이 있고 뻔한 거.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케이스를 낄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유니폼 입으신 이유가 있나요? 오늘? 그냥? 그냥. 이게 다저스. 네. 양키스. 네. 월드 시리즈 룩이라고 하죠. 이번 월드 시리즈에 다저스랑 양키스가 만나는데. 네. 그 월드 시리즈 혼종이랄까. 오타니 대 저지. 배성재 이템. 저번에 피디님이 이거 카카오톡 로그인 해놓고 가갖고 알림 뜬 거 생각나요. 아니 자동 로그인인 줄 모르고 갔어요. 갑자기 막 봐봐봐봐. 심지어 그 떠나기 전에 네. 아 맞다 카톡을 안 껐지 하고 굳이 네. 로그아웃까지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켜질 때 자동 로그인인 줄 모르고. 아니 얼마나 인싸였으면은 여기 채팅창을 가려요. 네. 이렇게 자꾸 와갖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네. 이렇게 제작진 셋이서 톡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계속. 그거 다 친척들이 보낸 건가 그러면? 단톡방에? 아니 이렇게 셋이. 이게 없을 때 저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런 걸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죠. 멀티 기기 로그인. 네. 그죠. 멀티 기기 로그인을 절대 하지 않는 거. 혹은 로그인.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원격으로 끄는가. 그게 사실 떠야 돼. 카톡을 딱 열었을 때 여기 빨간색 창에 지금 현재 동시 로그인된 기기 목록 이렇게 딱 떠 있어야지 이게 모르고 하다가 빨간색 알림창으로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떠 있어야지. 뭘 뒤가 구린 DJ 알림처럼. 저는 숨길 게 없죠. 현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인들 숨길 거. 아이콘 매치 한 다음에 아이콘 매치 뽕이 빠져가지고 아이콘 매치에 올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로 지금 팀가를 하고 있어서 오 무슨 네. 말인지 모르겠지. 네, 저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네. 코딩 언어 듣는 표정.
얼마 전에 축구 네. 게임. 네. FC 온라인. 네. 네. 탑급 전설 선수들이 네. 우리나라에 왔었어. 네. 그래서 그걸 아이콘 매치라. 네. 아이콘 매치 실제 실제로요? 실제로 실경기로. 실제로. 그래서 상암에서 경기를 했는데 네. 그걸 보고 이제 아이콘이라는 거는 은퇴한 선수들 중에 네. 굉장히 급이 높은 선수들을 네, 아이콘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네, 그들 급들이 왔는데 사실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다음에 혹시 이런 게 생기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네. 네. 경기를 뛰려면 네.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더라고. 네, 네. 왜 많아... 다 지쳐요? 아니 그러니까 못 뛰니까. 네. 그리고 많아야 30대가 오면 너무 좋지만 30대는 쉽지도 않고 네. 40대 정도라고 보면은 40대에서 50대 초반 그 정도면은 나는 이거 토레스라길래 그 자동차 토레스인지 알았어. 이거 보면 캐스터를 캐스퍼로 또 읽었거든요. 캐스퍼. 무슨 축구 선수 이름이 이 자동차 이름이 축구 선수에서 따왔나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자세히 볼까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토레스 차 이름은 토레스 선수를 네. 그 장명하는 사람이 생각 안 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 눈이 잘못했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축구 선수 토레스도 네. 인기가 많았으니까 네. 이 자동차도 자동차보다 세계적으로는 훨씬 그 네. 선수가 유명하니까. 그죠. 선수가 더 훨씬 유명하죠. 그래갖고 최근에 또 그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현대랑 도요타랑 콜라보해서 뭐 행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수가 이제 에스파가 온다 그래갖고 저희 팀 단톡에 공유했는데 저희 감독님이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차종 검색해 보고 있었대요. 도요타에서 자기가 모르는 차종이 있냐고. 네. 몇 살이세요, 근데? 나이 좀 많으셔요. 네, 저희 감독님. 이섭이 현대자동차 행사를 연결해줘서 내일 갑니다. 그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날 아니고 언제요? 일요일이라는 거죠. 예. 지금 그 행사도 자꾸 섭외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엄청 바쁘신 분이다. 그 행사에 섭외해달라 그랬었다고? 아니 그 행사에 섭외가 아니라 그 이제 경기에 이제 해설로 자꾸 섭외해달라 그래 바쁘신 분이다 그러면서 거절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진짜 연결해줘요? 나중에 카톡 합시다. 네. 네. 오프닝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이서원 또 밥 사야지. 나 오늘 오는지 몰랐네. 오늘인 줄 알았으면 미리 같이 네. 저녁 먹고 네. 녹음 들어오는 건데. 다음에 또 저희 회식하면 되잖아. 회식.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무설 사죠. 최근 무설에 숙보 한 발로 30초 서기 가는 노화 측정하는 놀라운 방법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거미의 어른 아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한 발로 30초 서기 가능, 노화 측정하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한 발로 30초를 선다. 몇 초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위치, 자세, 또 평형, 움직임을 인식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데 한 발 서기 자세를 잘하면 이 감각을 키울 수 있고 이 감각이 활성화되면 운동 능력이 커지고 또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고 합니다. 한발서기는 아무데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테스트니까 다들 한번 해보시고요. 눈을 뜨고 한 발로 얼마나 오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간을 재면 됩니다. 40대보다 어리면 45초 이상을 버텨야 정상이고요. 40대는 40초, 50대는 37초, 60대가 28초, 70대는 14초에서 20초는 버텨야 좋다고 하네요. 채팅창에 한 발로 100kg 채팅 힘들지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아닙니다. 코끼리가 한 발로 서는 거 맞냐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오래 못 버티면 심장 질환, 뇌졸중, 치매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상해 다리 부러질 듯이라고 하신 분도 차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도 두 발로 선다라고 하신 분 무조건 차단. 여러분 꼭 병원 가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간단한 테스트니까 외발석이 테스트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으로 준비한 배텐 체인지 데이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요 게스트 이섭이 금요일 코너 더잡 퀴즈쇼를 가져와서 퀴즈를 풀어보는 색다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잇소리로 풀어보는 퀴즈 타임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이 땡트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에서 생중계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코너 시작할게요.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추면 기분 좋고 상품권도 가져갑니다. 잇소리로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저희 처음 봐요. 배텐 체인지데이 마지막 시간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입니다. 대기업 회장도 챙겨보는 채널의 주인공 잇소리 전문가 테크 크리에이터 잇섭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잇섭이 출전하고 있는 레이싱 경기장에서 H자동차 정의선 회장님을 만났는데 잇섭 채널을 매일 본다고 본인 입으로 인증을 하셨더라고요.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회장님께서 또 영상을 봐주신다니 네, 영광이었습니다. 이야 대기업 오너가 챙겨보는 네. 채널 네. 잇섭 채널입니다. 예. 근데 이제 회장님은 성재님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아 네, 익숙한 목소리 여기저기서 다 들었다. 아 그렇죠. 뭐 저는 네. 또 남녀노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회장님들도 피해갈 수 없는 축구 중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 또 구단주예요 구단주. 아 구단주시죠 그렇죠. 네. 예. 야 아무튼 대기업 네. 오너가 챙겨보는 대기업 채널 잇섭 네. 채널인데 네. 어 아니 근데 그 어땠어요 그 만났을 때? 아, 되게 신기했습니다, 사실. 네, 그 행사장에 또 오셔갖고 이제 또 보니까 뭔가 그 아우라가 느껴진다라. 예, 예. 약간 그 다른 기업의 회장님들이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아. 더 약간 좀 친근한 느낌. 예, 예.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이제 다가오는 것도 그렇고 다른 이제 회장님들 이제 뭐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면 보통 경호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엄청 이렇게 맞거든요, 경호원들이. 예. 근데 거의 되게 프리하게 좀 다니시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선수 한 명씩 이제 팀에 찾아가서 뭐 응원도 하고 네,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아, 네. 같은 회장님들이어도 천차만별이죠. 네. 예. 야,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분은 또 양궁 협회장님이어가지고 네. 대한민국 양궁이 네. 뭐 당연히 세계 최강이지만 네. 그 최강의 지위를 계속 강화하고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엄청난 역사죠, 사실 그게. 네, 또 그래서 또 양궁에서도 금메달 따니까 차도 주고.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제 1등 하면 차 한 대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앞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네, 현대차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건 어렵죠. 네. 올림픽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그죠, 그죠. 이제 아예 네. 급이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 잇섭 채널 자체가 네. 막 천만 구독자.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천만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전 세계에 네. 또 대한민국의 IT와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걸 네. 국위 선양급으로 되면 이제 네. 당연히 드리겠죠. 네. 예. 야, 그리고 진짜 너무 멋졌습니다. 예. 손이 예. 되게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그죠? 네, 예. 엄청납니다. 예. 네. 그리고 말씀도 되게 잘하세요. 네. 예. 회장님들마다 이제 또 네. 차이가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양궁 협회 막
60주년 행사였나 제가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봤는데 이게 앞에 당연히 그 어느 정도 연설문 같은 거는 정해져 있더라도 그걸 소화하는 능력, 숙지 능력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예, 그냥 보고 이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단합니다, 진짜. 어, 이게 딱 그 딕션이랑 딱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는 언변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다. 너무 말씀드리고. 멋있으십니다. 예. 자, 그리고 저에게 무엇보다 H기업 행사를 물어다 준 이섭입니다. 네. 아니, 근데 행사는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바쁘시고 이제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모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거절을 많이 했다가 이번에도 왜 알아서 한 다섯 번 물어보길래 몇 번을 뭐 얼마나 쳐낸 거야 그동안. 아니 너무 스케줄도 바쁘시고 이제 이제 비싼 몸이시니까 이제 그 요 아이콘 카드로 치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아. 거의 전설급 아니야 전설급. 제가 네. 아나운서계 아이콘. 네. 네. 저는 은퇴를 안 했습니다. 네. 현역입니다. 아 현역. 아 아이콘들은 메시로 가세요 메시로. 네. 예. 네. 그 정도는 네. 그래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성재님이 또 이제 그 저희 레이싱 중계를 하면은 또 원래 하시는 분이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원래 또 하던 분이 계시면 네. 또 네. 그렇죠. 한번 쓱 관전 네. 한번 가보고. 네 관전 한번 네, 가보고. 관전 한번 가고. 아니면 더블로 시켜주세요 하면 되죠. 더블 캐스터. 네 더블 캐스터로. 예. 옛날에 한번 하셨다고 그때 뭐 랠리. 아 랠리. 네 랠리 예, 랠리 네. 쪽으로 제가 한번 쓱 한번 진출을 노렸었는데. 네. 또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 네. 쪽이 네. 어마어마한 매력과 네. 또 어마어마한 해외 출장 네. 이런 게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 보니까 또 이제 그 쿠땡에서 그런 F1 중계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도 노려보시는 유심히 건가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랠리 그게 어떻게 우연이라면 또 우연인데 랠리를 SBS가 꽤 투자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랠리 관련 네. 방송을 했고 네. 그 랠리 관련 방송을 하다가 소녀시대 유리 씨와 네. 연이 맺어졌고 네. 유리 씨가 이 라디오에 출연해주면서 베텐이 생겨났거든요. 네. 아, 또 그런 예. 적이 있었군요. 히스토리가. 베텐러들은 자동차 업계 네. 어느 정도 네. 그 또 또 그 뭐라고 하기 어렵네요. SBS가 또 이제 인재 스피디움을 갖고 있잖아요. 태형건설에서. 예. 아니 그건 또 다른 저건가요? 아니 그것도 사실 모터스포츠의 또 인프라죠. 네, 예. 네. 약간 한번 휘청하긴 했었지만. 네. 예. 네. 그래도 이제 그 서킷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서킷은 안 가봤나요? 거기서 제가 저번 주에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 네. 거기서 이제, 차가 잘못된 거예요? 아, 차 잘못은 이제 용인 한 번, 인재 예. 한 번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누가 저를 이제 뒤에서 박아서 그분은 이제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아. 네. 죽을 뻔했어요. 보험 처리가 안 되죠, 근데. 그렇죠. 보험 처리는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는 차 범퍼만 부서져서 네, 괜찮습니다.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브레이크 고장 이슈도 있고 네. 반파카 이슈도 있고 그죠? 예. 그죠. 뭐 근데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갖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섭님이랑 제가 뭐 이렇게 톡을 평소에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닌데 갑자기 네. 톡이 와가지고 네. 저는 뭐 혹시 네. 다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형님 이번 주에 못 나갑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봤더니 네. 형님 행사하시겠습니까? 네. 따뜻한 톡이더라고요. 네. 평소에 이제 톡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제 감히 그래서 약간 좀 한 번씩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도 카톡 보내놓고 약간 좀 후회했습니다. 아니 바쁘신 분인데 이제 카톡을 보내도 되나? 아 무슨 말씀 이러면서 저 네.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네. 거죠. 네. 예, 조만간 우설이나 한번 먹죠. 아 좋습니다. 예. 요즘 또 우설에 꽂히셨나봐요. 아 그냥 채팅창이 올라오길래 네. 고급진 고기 대접이라면 우설이 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아 행사는 위인도 미치게 한다 보죠. 네. 아이디도 위인님이야. 네. 아하. 자, 0293님, 이섭, 이번에 또 네. 진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던데, 그래서 네. 목표를 이뤘나요? 실패했나요? 아, 지금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4일째 노알콜 챌린지 중입니다. 4일째. 아. 네, 아직 실패 안 하고 4일째 노알콜 챌린지 성공하고 있고,
아, 사실 저번에도 다이어트 했는데 이제 배텐 나오고 나서 배텐 끝나고 한 10시쯤 되니까 또 배고파서 집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또 술을 마셨거든요. 아. 제가 살찐 이유가 이 배텐 정확히 말하면 배텐러들 때문이거든요. 네. 배텐러들과 이제 약간 소통을 하다 보면 집에 가면 배가 고파요. 네. 예, 네, 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가자마자 또 닭발에 소주 이렇게 먹고 너무 쫄깃했는데 지금 이제 며칠째 참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까지는 참으려고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일주일 하면 다이어트가 전혀 되지 않을 텐데. 아니, 그니까 이제 알코올을 이제 일주일 참는 거죠. 이제 한 6일 참았으니까 한번 먹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 7일 안 먹고. 근데 그 치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정도 쉬어가는 거. 네. 치팅이라는 게 그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치팅을 한다고 어 괜찮다 이게 아니라 네. 치팅하면 치팅한 만큼 네. 반대급부로 많이 또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팅을 할 거면. 네. 한 두어 달 뒤에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작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하면 네. 몸이 이제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 다이어트 이론이 네. 훨씬 더 강화됐어요. 빠삭해졌나요? 네. 게임하고 위스키 한잔 하면서 어, 다이어트 땡튜브를 틀어놓으니까 네. 어, 이론만 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토요일에 약간 토요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유일하게 이번 주 토요일이 또 쉬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요즘 보니까 이제 고기 집에서 구울 때 연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되게 고기 굽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팬? 네. 네. 네, 뭐 연기가 뭐 바닥으로 빨아들이는 게 있어서. 바닥으로요? 네, 오. 그래서 뭐 그게 유명하길래 한번 사서 네, 코스 땡코 가서 그거 하나 사고 거기 간 김에 고기도 사서 이제 구워서 이제 한번 소주를 갈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나가는 오늘은 이제 방송 나가는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이제 녹음하는 건 저희가 목요일이라서 아, 행복한 네. 요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쯤 이섭은 행복한 시간이겠네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뿅뿅간인 상태죠. 아니 근데 그 바닥에 있는 어떻게 후드가 되지? 네. 그게 뭐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나 봐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그러니까 팬이라는 건 빨아서 어디로 공중으로 내보내는 건데 바닥에 네. 어떻게 있지? 아 필터가 있다고요? 아 필터로. 네. 그래서 막 기름이 막 밑에 있는데 사실 이제 냄새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름 튀는 게 문제거든요. 그쵸, 그쵸. 기름이랑 이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리뷰를 찍는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괜찮으면 저도 보고 사야겠네요. 네, 저는 이제 꿈이 컴퓨터 책상 앞에서 고기 구워 먹거든요. 아, 와, 진짜 좋다. 그죠, 좋잖아요. 예. 네, 그래서 컴퓨터 하면서 이제 게임 이렇게 하면서 딸깍딸깍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그게 약간 또 이제 삶의 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저 옛날에 진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게 고기를 집에서 구울 때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기름이 반경 한 제가 보기에는 3m 정도까지도 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위로도 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죠, 그죠. 천장에 튀면 이거 진짜 네. 곤욕이거든요. 네. 그런데 고기가 기름이 별로 안 튀는 굽기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제 약간의 그 뭐라 그러지? 개인 화로 같은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한두 점을 바로 구워서 바로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이 튀기는 해요. 네. 저 옛날에 그거 한번 써봤었는데 아 그것도 많이 튀어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봅니다. 샤브샤브 어떨까요? 컴퓨터 책상 앞에서. 아 안돼 안돼 무조건 굽는 고기가 맛있어. 굽는 고기. 삶은 고기 싫어해요? 네. 아니 삶은 고기 좋죠. 삶은 고기 좋은데 그 굽는 고기만의 맛이 있잖아요. 그게 맛있어요. 네, 구워서 이렇게 야들게 딱 씹었을 때 딱딱한 듯 부드러운 듯한 그 느낌. 그러니까 이게 배탄이 끝나고 나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 하니까. 채팅창에 그거 괜찮으면 K리그 경기장에 깔아달라고 해야지라고 하십니다. 물론 요즘 경기장에 삼겹살 존도 있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좌석들이 좀 있거든요. 네. 최대한 기름 안 튀게. 네. 그죠? 꼭 맛있다. 구워 먹어야 되나? 저는 샤브샤브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담궈 먹는 고기. 허거 같은. 허거도 좋고.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고기를 안 구워 먹었으면 그 허거집 한번 갈까. 네, 와이프랑 같이 허거집 갈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허거집 괜찮은 데 있는데 제가 모실게요. 좋은 데 있나요? 예. 하리디 하리 아, 다 풀네임 이야기 안 했으니까 괜찮죠? 예. 네, 땡땡이, 땡땡에서 땡땡을 가려고 했었었는데, 거기도 맛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더잡 퀴즈쇼 코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는 세상의 모든 잡단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제 앞으로 편의점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잡 퀴즈쇼에서는 문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배텐 홈페이지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네. 채택되면 선물 조율베개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어떻게... 뭐 이게 공부와 크게 관련 있는 퀴즈들은 아닙니다만 네. 이게 좀 센스 있게 잘 푸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저요? 아, 이런 거 안 해본 지 되게 오래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제 풀이 센스 예.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네. 세금 계산서가 복잡해진다고 아 상품권은 세금 계산서 안 끊겠죠? 아 저번에 제가 그 마피아 게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문자로 날라왔거든요. 예. 상품권 따로 드리면 네, 오 좋은데요. 예. 자 그러면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우주 슈퍼스타 배성재님이 출제하셨고요. 네. 조율배기를 보내드립니다. 조율배기 선물 조율배기 이게 뭔? 이거는 뭐 노래 같은 거 아니죠? 보통 이제 한 번만 네. 언급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네. 예. 아니 댓글을 못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자, K-POP, 네. K-드라마로 한류 열풍이 꾸준합니다. 네. 그 영향으로 영국의 권위 있는 옥스포땡 영어 사전에 한국어 유래 영단어가 20여 개가 추가 등록되며 한국말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니 UNNI UNNIE까지 쓰기도 하던데 네. 댓글들 보니까 네. 그리고 오빠 OPPA 같이 한국어 호칭들도 발음 그대로 등록됐고요. 네. 잡채, 짬뽕, 김밥 같은 음식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영어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 감탄사는 무엇일까요? 감탄사. 예, 주관식으로 맞히시면 2,000원을 드리고 못 네.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가면서 1,000원짜리 문제로 바뀝니다. 아... 주관식은 힌트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20개 중에서 이제 이런 뭐 언니, 오빠, 잡채, 짬뽕, 김밥 이런 거 빼고 감탄사도 이제 그렇죠. 몇 개가 있다는 거죠. 감탄사. 자, 한국에서 쓰는 가장 많은 감탄사. 어? 가장 많다라고 어? 하기에는 이건데요. 어쨌든 어? 등재된. 어? 어? 이거는 다른 나라도 아 그래요? 예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긴 다른 나라도 영화 네. 뭐 이렇게 드라마 이런 거 봐도 어 이러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감탄사 UH 오 나쁘지 않네 맛있다 예. 맛있다 같은 거는 다들 있는 거라서 뭐 생각고 오 이런 거 소주 먹어 아 그런 건 또 오 이 서비스 잘 만드네. 이게 왜냐면 네, 네. 다른 나라에서 네. 왜 우리나라 뭐 기업도 있고 그러죠? 할 수 있고 아... 예 그다음에 뭐 이것도 사실 네. 외국 사람이 하면은 네. 좀 웃길 것 같기도 하고 딱 봐도 한국 말 같거든요. 네. 감탄사 와우 아 이건 영어인데 그렇죠. 네 감탄사 감탄사 주관식 어려우면 네. 힌트 없습니다. 힌트. 주관식은 힌트가 없고 네. 네, 하나 감탄사는 찍으시면. 몇 개가 있나요? 감탄사가 네, 요 20개 추가가 됐는데 20개 중에서 감탄사가 몇 개예요? 잠깐만요. 어? 성재님 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세봐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예. 자 감탄사는 요번에 추가된 거에는 네. 아닌데 아, 2021년에 진짜? 추가된 20여 개 단어 중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요? 예, 2021년에 한국어로 감탄사 중에서 그 한 개를 맞춰야 된다. 네네. 자 일단 도전 한번 가시죠. 이게 주관식은 도전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 주관식 한번 찍으시고 헐 이런 거 헐 아니 이런 건 요즘 애들 안 쓴다 그랬는데 아니 뭐 요즘 애들 단어가 아니니까요. 아 몇 글자예요? 아 그 아니 힌트 나야 안 돼요? 예. 자 객관식으로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감탄사가 뭐가 하나 있지? 찍어도 돼요.
객관식으로 그냥 틀린 걸로 안 가고 객관식으로 네. 바로 넘어갑니다. 아,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네, 이게 주관식으로 않고. 가기에는 찍지 너, 않고. 네. 예.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객관식 나갑니다. 준비가 돼. 1번 오! 헐. 네. 2번 대박. 네. 3번 킹왕짱. 네. 4번 어머나. 네. 5번 오우야. 오우야 아닌 것 같고요. 킹왕짱도 아닌 것 같고요. 킹왕짱 아니다. 헐도 약간 아닐 것 같아요. 네, 왠지 이거 이게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어허. 대박 아니면 어머나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대박일 것 같습니다. 대박일 것 같다. 네. 왜 이유는요? 대박. 그거 대박인데. 대박이지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대박이지. 대박이지. 어머나라는 노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요즘 어머나. 어머나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예. 어머나, 대박인데 이런 말 그래도 좀 쓰는데 어머나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대박이지 않을까요? 대박. 대박. 네. 대박. 대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어머나, 어머나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쓰시나요? 오우야 이런 거는 좀 많이 쓰는데 이건 약간 좀 덕후 같은 느낌이라서 오우야. 네. 저기 숨소리를 섞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우야. 그때 쓰잖아요. 오우야 이거는 오우야. 숨소리를 네. 가미해서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오우야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아는데 네. 아는데 어쨌든 약간 그 네. 심의의 벼랑 위에 있으니까. 네, 아 심의 심의. 오우야 이렇게 네. 하지 말았어. 그러니까 이게 심의에 걸릴 정도면 이제 여기 백과사전 이제 영어 사전에 등록이 안 될 것 같아서. 오야, 킹왕짱. 킹왕짱도 진짜 예전에 썼던 거죠. 네. 헐, 이것도 요즘 잘 안 쓰고. 헐. 그리고 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그녀.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발음이. 예? 아, 헐.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대박일 것 같습니다. 대박. 대박. 네. 대박 갑니까? 대박 가겠습니다. 정답은 대박. 오. 1,000원 적립됐나요? 이야, 1,000원 적립됩니다.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요즘 편의점 껌이 1,200원이에요. 1,200원. 맞아요. 저희가 올려주십시오. 예산상의 문제로 제가 따로 대접한다니까요. 네. 대접. 예. 네. 대접. 네. 예. 그러면 이 선물 조율 베개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아니가 이 썸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주신 분한테 드리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어디서 협찬 받아서 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 방송국은 사실 뭘 생산하는 네. 업체가 아니니까 생산하는 네. 업체로부터 네. 이걸 한번 현물 협찬을 받아서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드리는 조건으로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PPL까지는 아니지만 그 네. 종류죠. 네. 협찬 네. 광고의 종류. 예, 선물 조율베개. 네. 한 번만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 예. 그래. 지금 여러 번.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개 주면 되잖아요. 아, 그렇게는 안 돼요. 아, 그래요? 현물의 어떤 개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1976년에 영국 사전에 처음 등재된 단어는 김치. 네, 김치. 막걸리. 막걸리. 불고기, 예. 불고기는. 불고기는, 등재는 네. 돼 있어요. 아. 예. 이제 BTS 이런 거 안 되는 BTS. BTS는 영어니까 굳이 한국어로 그래. 등재할 필요는 방탄소년단. 없죠. 방탄소년단. 네. 그건 괜찮죠. 네. 그런 건 한번 이제 플레임으로 한번 해도 되고. 네. 애교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반찬. 네. 치맥. 네. 오, 치맥은 네. 있을 만하지. 그리고 대박. 대박.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동치미. 동치미. 그리고 파이팅도 있어요. 그건 용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어는 이제 사실 콩글리쉬 같은 느낌으로 쓰던 건데 왜냐면 거기서는 그렇게 안 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파이팅도 등재가 파이팅. 됐고요. 네. 파이팅. 그다음에 잡채. 한복. 네. 예. 그리고 김밥. 김밥. 예. 콩글리쉬. 네. 이것도 들어갔고. 콩글리쉬. 예. K-웨이브. 한류. 네. 만화. K-웨이브. 만화. 예. 먹방. 먹방. 예. 누나. 누나. 예. 오빠. 오빠. PC방. PC방. 예. 그리고 삼겹살. 네. 스킨십. 네. 스킨십이 이게 왜 등재됐지? 스킨십? 스킨십 뭐지? 스킨십 원래 그 나라 말 아니었나? 네. 또 우리만 쓰는 말이었나 보다. 네. 생각보다 되게 많네. 이거 뭐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그런 건가? 네.
이게 콩글리시였어. 네. 노트북, 몰랐네. 노트북 이런 거는. 노트북. 네. 아, 랩탑을 노트북이라고 네. 하는 거. 네. 네. 그건 좀 뭐랄까 우리가 조금씩 그 원어를 바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노트북 너무 자리 잡았나? 한국에서는 좀 많이 자리 잡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네. 네. 하긴 저도 처음에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노트북이라는 그 네, 네. 로맨스 영화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영화를 아직도 안 봤는데 네. 그 내용이 노트북에 무슨 이렇게 그 옛날 영화 접속처럼 네. 그걸로 뭐 이렇게 남긴 그걸로 시작되는 무슨 로맨스 얘기인 줄 알았어요. 로맨스? 예. 그냥 공책이었습니다. 공책. 제목을 노트북이라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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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트로트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 트로트. 트로트. 트롯.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듣고 옵니다. 스킨십 뭐야? 스킨십. 스킨십이 우리나라 말이었어? 이게 있다니. 스킨십. 스킨십. 아, 일본에서 넘어온 말이구나.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러지? 어디서요? 스킨십을. 영국에서? 응.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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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스킨십이란 말 자체를 쓰는 게 이제 진짜 네. 리얼 네. 터치 네. 뭐 이런 네. 게 아니라 뭔가 그 교류 비비 교류 아 아니야 교류나 네. 좀 이렇게 소통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니까 스킨십 그리고 이따가 이종범한테 물어보자 스킨십 K-드라마 등재됐네 K-드라마 카카오 카톡 이런 것도 등재되면 한대 그지? 그죠 카톡 카톡 문자 그지? 문자 문자 아 근데 해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배텐 체인지데이 금요일 코너를 토요일로 가져와서 해보는 더잡 퀴즈쇼 오늘은 이섭과 퀴즈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1번 문제 잘 맞히셔가지고 1000원 적립됐고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2번 문제 1톤 성재 돌아와님이 출제하셨고 조율 베개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쓰는 물건 중에 정확한 이름을 잘 몰라서 대충 그거로 불리는 것들이 있죠. 알고 보면 정식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자 배달시켰을 때 피자 한가운데 꽂혀있는 그 산발이 플라스틱 네. 그 물건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맞히면 2,000원, 객관식은 1,000원입니다. 주관식은 힌트 없고 찍기는 고정? 가능합니다. 산발이 고정 산발이. 이게 정. 야 이거 정식 명칭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그죠, 없는 그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힌트는 아니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피자 배달할 때 이제 얘가 버텨주는 용. 피자. 용이니까? 피자 플래그. 피자 플래그. 플래그 피자. 깃발? 아닌데 피자 트라이앵글 피자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트라이포드 네 피자 고정 고정이 영어로 뭐죠? 픽스 피자 픽스 어 피자 픽스 픽스 피자 아닌데 피자 픽스 피자 픽스 그건 브랜드 같네요 피자 픽스 피자 픽스 찍는 거예요? 아, 아니 찍는 거 아니에요. 찍으면 바로 객관식으로 갑니다. 아, 못 맞춰도 객관식으로 넘어가요? 피자 픽스 지금 저 조롱한 거 아니죠? 아, 아니야. 네. 자, 영어에서 왔다. 피자 픽스.
이걸 한 글자예요. 아, 이거 힌트 없다니까요. 주관식. 아니, 어차피 못 맞춰도 객관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찍으면 돼요. 영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찍는 건 되는데 힌트는 없다고. 이거 근데 댓글에서 아는 사람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 그 사람들은 뭐지? 이분들은 뭐 검색이 되시니까. 예. 와, 피자 한 가운데 꽂혀 있는 산발이 모양의 플라스틱. 예. 피자 스틱. 피자 스틱 찍는 거죠? 네. 피자 스틱. 네, 피자 스틱. 아니고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피자 픽서. 2번, 아, 이거네. 피자 픽서네. 2번 피자 쓰리 핑거. 네. 3번 피자 피자 세이버인가? 세이버. 4번 피자 쓰리 풋. 5번 피자 트라이팟. 피자 세이버 아니면 픽서 같습니다. 어. 네. 이유는요? 일단 픽서는 뭔가 이제 고정한다라는 이유 저거 뜻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산발이가 있는 이유가 이제 피자가 막 배달하는 과정 중에서 흐트러지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픽서 같은 느낌이 있고. 네네. 세이버는 구한다. 픽서 같습니다. 피자 픽서 가겠습니다. 1번. 피자 픽서. 네. 어. 자, 피자 픽서. 정답은요? 아, 틀렸네. 500원으로 어떻게 한번 재도전 해보시겠어요? 나머지. 500원이면 무조건 세이버죠. 무조건 세이버예요? 네. 어. 그거 아니면 트라이팟인데. 세이버입니까? 트라이팟입니까? 세이버요. 세이버? 네. 내가 피자 그거 만드는 사람이면 세이버라고 이름 짓겠다? 아, 그냥 여쭤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고민되잖아요. 여쭤본 거예요.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쓰리핑거인가? 피자 쓰리핑거? 아, 피자 쓰리핑거라고. 하, 근데 이름이 너무 긴데? 쓰리풋은 아닐 것 같고. 트라이팟도 이건 삼각대 같은 느낌인데 뭔가 트라이팟인가? 세이버인가? 저의 표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예. 핑거인가? 어? 핑거 같은 느낌인데요? 어, 피자 쓰리핑거? 네. 아니야. 쓰리핑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세이버로 다시 500원 도전하겠습니다. 세이버! 꽃감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피자 세이버. 네. 정답입니다. 아, 왠지 이거 같더라. 아, 그쵸. 네. 확실히 뭔가 이제 그 네. 업계 뭐 네. 이제 이런 제품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인 감이 그죠? 네. 당연히 이름을 지을 거면 픽서 네. 아니면 세이버인데 네. 잘 생각해보면 이제 픽서는 아닌 게 네. 그게 고정을 시켜주진 않거든요. 네. 버텨주지. 왜냐면 그게 있어도 피자가 그 센터가 안 맞아서 배달되는 네. 경우 많거든요. 네, 네. 거의 귀퉁이에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올 때도 있고. 네. 대신에 그거는 네. 위에 그 덮개가 네. 가라앉아서 눌리는 걸 방지해주지. 아. 고정을 시켜주진 않죠. 아, 제가 네. 이 피자 문제 좀 약했습니다. 제가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네. 아, 제 이게 나한테 약한 거였네. 제가 피자를 자주 먹었다면은 이제 피자를 먹으면서 이제 술 취해갖고 이거 이름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아, 그런. 그러네. 네. 컴퓨터 원래... 앞에서 피자 같은 거 먹기 딱 좋은데 사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피자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약간 소주 안주랑 안 맞아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피자는 약간 좀 밀가루 맛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제 취향에는 그렇게 피자 같은 시간에 피자 먹을 거면 그냥 다른 이제 치킨 다른 거 먹는 게 더 맛있지 않나. 제가 치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고기 중에서 치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치킨 드실 때는 보통 페어링을 뭘로 하세요? 무조건 소주죠. 아, 소주. 네. 페어링 왜 페어링을 해야 되죠? 아, 술은 무조건 소주다. 네, 당연하죠. 야, 네. 완전 소주파네. 그게 사실 치킨이라는 거는 약간 기름지기 때문에. 네, 맥주? 맥주가 사실 어울리죠. 정말. 그렇긴 한데 맥주는 또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니까. 네, 많이 안 먹었는데 취하지도 않고.
네, 또 배에 부르고 하다 보니까 예, 역시 가성비 좋은 이제 소주. 아 소주 이게 그 저희 영단어 영 사전에 올라가지 않았어? 이미 올라가 있어요. 네? 올라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 주종 같은 거는 이미 올라가 네. 있습니다. 아 역시. 예. 네, 다 이제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죠. 네. 다음 문제 가나요? 치킨은 근데 무슨 치킨 제일 선호하십니까? 어 저는 요즘 그냥 돌아가면서 먹어요. 일단 동근이 제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파트 상가에 치킨 브랜드 한 7개 있기 때문에 동근이가 뭐예요? 동근이 숯불 두 마리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아 브랜드예요? 아, 네. 어 몰랐네요. 네. 저는 무슨 뭘 지칭하는 무슨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아 그 대표님 이름이 동근이긴 해요. 동그랗고 근수많은 뭐 네, 뭐 네. 이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먹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그날 끌리는 걸로 먹죠. 네. 후라이드 양념 굳이 나눈다면? 저는 후라이드 파입니다. 후라이드 파. 네. 후라이드랑 소주가 어울리나요? 어울리죠. 그래요? 이렇게 치킨 딱 금방 온 거 딱 먹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바삭함과 그 기름이 약간 좀 새어 나오잖아요. 예, 예. 그 기름이 느끼할 때 이렇게 소주 딱 먹어주면 이제 끝나거든요. 뭐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황홀하죠. 역시. 조만간 어떻게 치수 네. 한번 때리시죠. 아 예. 좋습니다. 야. 자 그러면 일단 1번, 2번 다 문제 마치 맞췄고요. 네. 3번 문제 나갑니다. 3번 6563님이 출제하셨고 네. 조율 베개를 보내드립니다. 한 번만 언급하라면서 왜 세 번이나 언급? 문제당 한 번씩. 아 문제당 예. 한 번씩. 네. 최근 스페인에서는 전통 행사인 인간 탑사키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몸을 밟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건데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는 독특한 이색 대회나 축제가 많습니다. 다음 중에 실제로 주최했던 세계 이색 대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2,000원 문제인가요? 1,000원입니다. 객관식입니다. 아, 굉장히 아쉽네요. 예. 자, 실제로 주최했던 세계 이색 대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트림 길게 하기. 네. 2번 에어 기타 대회. 네. 3번 자동차 오래 만지기 대회. 네. 4번 택배 박스 빨리 뜯기 대회. 네. 5번 모기 물리기 대회. 네. 아, 다 이상한 것만. 지금 욕하려고 그랬죠. 네? 욕하려고 그랬죠. 아니, 아니요. 네, 그게 이색 대회죠. 그렇죠. 네. 자, 하나씩 이제 유출을 조금 해보자면, 네네. 트림 길게 하기 대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어. 막 똥 싸기 오래 대회 그런 것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래 대회는 뭐예요? 어떻게 오랫동안 싸요? 아니, 그거는 일단은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네, 대회를 하게 된다면. 어,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길게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죠? 정해진 양이 있다면은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아, 그거 얼마나 이제 네. 칼국수처럼 그죠. 길게 뽑느냐? 네. 과일 수타, 수타로. 과일 네. 길게 깎기 대회처럼. 그죠. 약간 예.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에어 기타 대회 뭐죠? 에어 기타 왜요? 왜? 채팅창이 난리가 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 수타냐고? 네, 수타로. 네. 에어 기타 대회는 뭐죠? 에어 기타는 이제 네. 기타를 실제로 치는 게 아니라 네. 예, 이제 허공에다가 그럼 소리가 안 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제외하죠. 트림 길게 하기 대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에어 기타 대회 약간 보류입니다. 보류. 자동차 오래 만지기 대회 이것도 애매합니다. 보류. 택배 박스 빨리 뜯기 대회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 모기 물리기 대회 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에어기타와 자동차 오래 만지기 네. 예. 에어기타를 어떻게 대회를 하죠 이렇게? 대회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도 룰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에어기타라는 건 이제 기타를 안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감동은 받을 수 있죠 감동? 에 못 받아요 2번 손을 보면서 2번 보면서 아, 그 연주가 네. 들리는 거죠 핸드폰으로 들어요 그냥 2번입니다 2번 아 에어기타 대회? 네 정답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머지 1번, 4번, 5번은 다 할 수 있는 대회.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이제 답을 낼 수 있는 대회고요. 이제 2번, 3번이 애매한데 뭐 이제 굳이 2번, 3번 중에 고르라면 에어 기타 대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오래 만지기야 뭐 누가 지칠 때까지 만지면 되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에어 기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어? 아닙니다. 이제 500원으로 넘어갈 텐데 에어기타 대회는 실제로 핀란드에서 열렸던 대회고요. 네. 기타 없는 기타 대회로 실제로 네. 기타를 연주하는 대신에 화려한 퍼포먼스와 독창성을 심사하고 네. 음악을 잘 표현하고 신나게 즐기는 참가자가 우승한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그럼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예, 예. 아... 자동차 오래 만지기 대회도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얼마나 차를 잘 느낄 수 있냐 그렇게 하면은 차에 들어 누워 있으면 그것도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차 뚜껑에서 잘라고? 네. 네. 아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씨. 그러면 이것도 제외. 자동차 오래 만지기 대회 제외. 그죠. 그럼 뭐가 정답 같습니까?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이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4번이요? 네. 왜? 네? 아니 근데 4번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택백박스 빨리 듣기 대회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모기 물리기 대회는 있을 것 같고 트윈 길기하기 대회 뭐 이런 이제 휘파람 같은 거 길게 부는 것도 이제 대회가 있으니까 예.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4번입니다. 4번. 아. 무조건 4번이면 무조건 4번. 택배 박스 빨리 뜯기 대회. 네. 정답입니다. 2,000원 정립됐습니다. 예. 아 500원이에요. 아니 그 총. 아 총 2,000원. 네, 총 2,000원이 정립되었기 예. 때문에 그 바나나 우유 하나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물가 올라서 안 되나요? 네. 자, 아무튼 그 자동차 오래 만지기 대회. 자동차 사실 이섭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안 헷갈리셨고. 네. 중국에서 열렸던 대회고요. 네. 차에 붙은 손바닥 모양 스티커에 손을 올리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우승하고요. 네. 손을 올려놓은 그 차가 사은품입니다. 오? 네. 그래서 2012년에 BM땡 네. 오랫동안 만지기 대회 우승자가 87시간 동안 자동차를 만지고 우승. 했습니다. 야, 87시간이요? 예. 미쳤네. 자. 네? 자동차에다가 손 모양 스티커를 잘때 붙여놓고 네. 오랫동안 이제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예. 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손 안 떼기 대회라고 봐야겠죠? 그죠. 예. 와. 그리고 모기 물리기 대회는 러시아에서 열렸고요. 팔다리가 네. 드러난 옷을 입고 야외에서 20분 동안 모기에 제일 많이 물린 사람이 이기는 대회. 야, 대박이죠. 예. 트림 길기하기 네. 대회는 미국에서 미국. 열려가지고 트림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열린 대회인데 네.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편견을? 아 예. 별로입니다. 별로. 7리터짜리 탄산음료를 원샷하고 네. 최대한 길게 트림을 하면 우승하는 건데 네. 최고 기록이 6분 동안 트림을 했대요. 6분. 6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6초도 힘들겠는데 아니, 6분은 어떻게 했지? 6분이면 거의 여기 그 땡꼬에서 이렇게까지 다 최고야 6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땡꼬랑 똥꼬 뭔 차이야? 아,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예. 심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까봐 거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가스로 다 채워야 6분 동안 그러니까 그 6분을 어떻게 아니 그것도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넣나? 역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콜라 흔든 다음에 이과적으로 생각하면 네, 네. 공급해줄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있어야 네. 배출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6분을 어떻게 아무리 7리터짜리 탄산음료를 네. 원샷해도 네. 아니면 이렇게 흔든 다음에 그 아니 이게 온몸이 가스로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6분 동안 가늘고 길게 뱉어야 되는 거죠. 트림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 기술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콜라를 엄청 흔들어요. 네. 거기에 멘토스 넣으면 터지잖아요. 네. 흔든 다음에 응꼬에 아니 그건 없고 그럼 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원샷을 거 아니야? 그 입으로만 해야 돼요. 아 입으로만 네. 아 제가 그 룰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죽어라고 쓰신 분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언박싱 택배
박스 빨리 듣기 대회 막 이런 거 열리면은 네. 이섭이 우승할까요?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잘 듣기는 하죠. 네 많이 뜯어봤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택배 뜯을 때마다 이제 열받는 게 그 송장 아닙니까 송장. 그죠 그죠. 송장 좀 개선시킬 방법 없나요? 아 송장 요즘은 또 어떤 브랜드는 뭐 그거를 쉽게 뭐 제거하는 뭐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결국에 근데 결국은 손으로 네. 이렇게 잘 떨어지게 만든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죠. 뷰익 하고 이렇게 스티커처럼 돼가지고 떨어지는 데도 있긴 한데. 그거를 또 어딘가에 세절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우는 지우개 같은 거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덮는 거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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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다시 생겨요. 예. 리무버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예 지워지는 거에서 처음에 네. 용액이 네. 한번 쓱 훑으니까 오 네. 지워져가지고 우와 신기했는데 네. 시간 지난다 보니까 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덧칠하는 방식. 네. 손에 겁나 묻어.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버립니다. 예, 네, 이제는 송장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나. 네. 뭘 샀길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 모든 뭘 사든 다 똑같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네. 4번 문제. 4871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베개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이섭은 이제 회사 대표님이시죠. 네. 직원들과 메신저로 소통한 일이 많을 텐데 직장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대답하기 싫은 상사의 메시지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게 직원들 입장입니다. 네. 1번. 당연한 동의를 바라고 물어보는 답정너 대화. 2번. 요청한 업무를 독촉하는 성질 급한 대화. 3번. 업무 지시 내용을 자꾸 번복? 네. 업무 지시 내용을 자꾸 번복하는 도르마무 대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미 없는 무영혼 대화. 네. 5번.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거는 시도 때도 없는 대화. 네. 자, 뭐가 직장인들에게 가장 싫은 상사 메시지였을까요? 상사 메시지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불쾌한 메시지. 예. 일단 아닌 것부터 골라봅시다. 네. 당연한 동의를 바라고 물어보는 답정너 대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아닐 것 같다. 왜요? 네, 물론 이제 뭐 싫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게 1위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아 오너 입장에서. 네, 아니 제가 지금은 이제 직장인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지원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에 그래 그냥 동의 해주고 말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 적 있나요? 오너로서 직원들한테? 그건 제가 모르죠. 저는 아니, 하는 입장이니까. 본인이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거수기다. 업무 지시 내용을 자꾸 번복하는 도르마무 대화 있을 것 같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미 없는 무용원 대화. 애매한데 그래도 1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 제외. 네. 그리고 업무 시간이 아닌 때 거는 시도 때도 없는 대화. 아, 나 이거 같아. 뭐요? 5번. 업무 시간이 아닌 때 네. 거는 시도 때도 없는 대화. 네. 처음에는 2-3번이 이제 좀 그럴 것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업무 시간이 아닐 때 거는 게 더 싫지 않을까. 아. 네. 성질 급한 대화, 도르마무 대화보다 시도 때도 없는 대화가 가장 짜증난다. 네, 그렇지 않을까 싫다. 싶어요. 2번, 3번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성질 급한 대화와 도르마무 대화. 이 둘 중에서 뭘까? 뭐가 더 성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의견이 없어요. 아 의견이 없어요. 예, 문제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요청한 업무를 독촉하는 성질 급한 대화. 이 둘 중에는 3번 같습니다.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프랑스와 벨기에는 네. 이걸 하지 말라는 법까지 생겼습니다. 그건 5번 아니에요, 그거? 5번. 네. 5번가요? 네. 5번 가겠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때 거는 네. 시도 때도 없는 대화. 네. 정답은
그렇습니다. 네. 근무 시간 외에 업무 네. 관련 연락에 답하지 않을 권리. 네. 네. 네, 저는 5번 같은. 저도 그래서 최대한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저희가 또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카땡으로 대화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뭘로 해요, 그러면? 슬땡이에요. 네? 슬땡? 땡렉. 아. 네. 네. 슬랙땡 아니에요? 그래? 그걸 다 이야기 해버리시면. 아니, 한 글자 줄이는 건. 네. 그래요. 네. 그게 좀 스트레스가 덜한가요, 오히려? 카땡보다?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제 개인이랑 그냥 업무랑 아예. 네, 그래도 구분을 해서 저희가 그나마 이제 해외 출장 가면 이제 먹통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단톡을 파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런 걸 좀 신경 쓰는 편이긴 한데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 쓸 땡은 이제 회사의 업무 시간이 아닐 때는 안 볼 수도 있고. 네. 예. 그죠. 자, 어쨌든 그 직장인들이 뽑은 대답하기 싫은 상사 메시지 순위를 보면 네. 1위가 업무 시간 아닌 때 걸어오는 대화 33%가 답했고 오. 2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미 없는 대화 28%. 오. 큰 차이 없죠? 네. 예. 이게 꽤 네. 의미 없는 무용한 대화. 네. 예, 이런 거가 생각보다 상사들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자기는 네. 숨 쉬듯 얘기하는 건데 밑에 네. 사람들은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아, 이거 이러지 않냐? 이러면 물어본 건가?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고 네. 짜증나거든요. 네. 내가 그러면 또 조건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툭 던진 말 자체가 항상 대답해줘야 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리고 3위는 당연히 동의를 바라고 물어보는 답정너 질문. 네. 그리고 4위는 질문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는 대화. 예. 그리고 5위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인터넷 링크 공유. 그리고 6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유머나 기사 관련 자료. 네. 유머나 기사 네. 관련 자료를 얼마나 보내는 거야? 야. 8%. 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직장 상사라면 요즘 트렌드보다는 이제 한 박자 늦으니까 이미 다 봐서 더 지루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SNS 뭐 땡스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네. 거기에 가끔 이제 짤막하게 뭐 유머 올라오면 네. 최신인 줄 알고 링크 보내거든요. 네. 이제 당해보셨나요? 많이 당했죠. 예. 아. 왜냐면 그거 사장님 SBS 사장님이 아, 그렇구나. 네. 예. 저희 상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네. 자. 놀랍게도 후배들도 보냅니다. 네. 네. 다 본 건데. 네. 네. 역시 빠르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5번 문제 나갑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야지로베 성재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백에 보내드리고 차단해드립니다. 연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로망이 누구나 있는데요. 네티즌 3만 명을 대상으로 애인과 함께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연애 버킷리스트를 조사한 결과 1위로 뽑힌 것은 무엇일까요? 연애 버킷리스트. 네. 1인과. 네. 1번. 반지, 티셔츠 등 커플 아이템 맞추기. 네. 왜 웃어요? 아니, 5번이 너무 웃겨갖고. 2번. 꼭 껴안고 커플 번지 점프하기. 5번부터 말씀드리죠. 5번. 집 데이트 하면서 밤 10시에 배텐 듣기. 3번. 2인용 자전거 함께 타기. 4번 캠핑하며 바비큐 즐기기. 예. 자, 커플 아이템, 번지 점프, 네. 자전거, 2인용 네. 자전거, 네. 캠핑 바비큐, 그리고 배텐듣기. 아, 어려운데요. 성재님은 여자친구랑 뭘 하고 싶으셨나요? 아, 저는 의견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닌 걸 일단 빼볼게요. 네네. 꼭 껴안고 커플 번지 점프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예, 번지 점프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집 데이트하면서 밤 10시에 배성재의 텐 듣기. 왜냐면 제가 배텐러들은 솔로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애인이 없더라도 네, 애인과 네. 함께 하고 싶은 것 2인용 자전거 반지, 티셔츠 등 커플 아이템 맞추기. 네, 커플 티, 뭐 네. 커플 반지. 네, 이게 언제 조사된 거죠? 조사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나마 최근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최근? 그, 예, 뭐 한 왜 90년대 같아요? 아니 반지, 티셔츠 등 커플 아이템 맞추기가 이제 요즘은 좀 유행이 많이 지난 것 같아갖고 요즘은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약간 이거는 옛날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네,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제 2인용 자전거 함께 타기, 캠핑하며 바베큐 즐기기 요 두 가지인데 애인과 함께 하고 싶은 것. 3번 하겠습니다. 아, 2인용 자전거 함께 타기. 네. 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볼 생각. 근데 있습니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어요. 아내와 함께. 네, 한강 같은데 나가면 항상 어, 나도 저 2인용 자전거 타고 싶은데 오. 그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오. 네. 오리벤. 아, 그거 죽어요. 그렇죠. 그거 죽습니다, 그거. 그 다리 힘든데 만약에 이제 봐요. 처음에 만약에 여자친구 그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오리벤은. 예, 예. 네. 왜냐면 처음에 오리벤 타고 나가요. 이렇게 두 명이서 이게 발을 굴려서 나가. 처음에는 야, 신난다 하면서 이렇게 발을 굴려 나가요. 근데 이제 막 강 한 중간에 갔어요. 그래서 아, 힘들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되거든요. 네, 네. 힘센 사람이. 그러면 한 명은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리벤은 안 됩니다. 그렇죠. 운동이죠. 네. 네. 뭐 이렇게 탈출 버튼도 없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 뭐 탈출 버튼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네. 그냥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내리면 네. 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간 만큼 돌아와야 돼. 네, 그 그리고 그거 힘 다 빠졌는데 하면 또 알배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리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리배가 이제 많이 좀 사라졌지 않았을까. 그렇죠. 만약에 모터 달리는 오리배 나왔으면 그건 또 좋죠. 이게 딸깍하면 잉 하고 가고. 아. 어, 그거 좋은데. 딸깍. 네. 딸깍배. 네. 모터 보트죠 그게. 네. 예. 모터 달린 오리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모터 달린 오리배 좋을 것 같고, 근데 캠핑하며 바베큐 즐기기도 되게 좋거든요. 해보고 싶습니까? 저요? 네. 어, 저는 뭐 다 좋죠. 사실 여기 나온 것들. 예. 그보다 뽀뽀하기가 더 좋으시네요. 모든 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빌드업 작업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게 1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연애 그거는 필리... 네. 그거는 그 다음 단계고. 근데 뽀뽀. 아, 아니에요. 예. 대처리 레이브 네. 하이브가 있듯이. 네. 예. 아, 빌드업 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저는 2인용 아, 근데 빠른 뽀뽀 하려면은 바베큐가 더 빠르긴 한데. 빌드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바베큐가? 네. 어. 왜냐면 맛있는 거랑 술 먹으면 바로 빌드 할 수 있는데 이 자전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내리자마자 뭐 뽀뽀할 수도 없고. 아저씨,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네. 아, 잘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야 하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아씨 캠핑 자전거. 아, 그래서 자전거 같습니다. 자전거 같다. 네, 왜냐면 예. 캠핑하면 바베큐 즐기기는 그래도 혼자서는 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할 수 있는데 2인용 자전거 함께 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연인이 아니면. 그렇죠. 네. 어, 남자들 뭐 친구들끼리 네. 서로 타고 그러지 않죠. 아, 더럽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도 있죠. 아, 예. 예, 행복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2인용 자전거 함께 타기가 네, 더 이제 그 1위에 가깝지 않았을까. 네. 가볼까요? 네! 정답은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어? 아닙니다. 2인용 자전거 함께 타기는 8위. 아, 8위요? 예, 네, 4%만 답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오리배처럼 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맞. 예. 한 명이 이제 네. 독박 쓸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아, 그건 뭐지? 1위 연애 버킷리스트 설마 1번이에요? 반지 티셔츠 커플템? 네. 예. 모르죠. 아. 500원 탈락하면 250원 되나요? 그렇죠. 아, 200원이 됩니다. 아, 200원이요? 네. 200원. 100원으로 가기도 하는데. 네. 네. 시가에 시가. 아, 이거 어렵네.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래요? 놀랍게도 네. 막 배튼 듣기일 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3만 명으로 돼서 그럼 지금 배튼 여 접속한 사람이 적어도 최소 만 명은 있어야 조금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어, 저는 5번 네. 선택하겠습니다. 5번요? 예. 여자친구랑
집 데이트 하면서 배텐 듣기. 네. 성재님이 성재님 목소리 들으면 좀 징그럽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 들으면서 게임도 하는데요, 뭐. 어? 모니터링. 그렇죠, 모니터링. 야. 저는 근데 아, 이제 어려운데 고르라면 4번. 캠핑 바베큐? 네. 500원. 네. 근데 좀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네. 그래도 캠핑하며 네. 바베큐 즐기기 이게 네. 1위였을 것이다. 네. 비교적 최근에 조사를 했다면 그래도 네. 최근에 캠핑 붐이 또 있었으니까 네네. 이제 좀 아, 4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4번.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네. 네. 자, 27%가 네. 캠핑하며 바베큐 즐기기를 꼽았고요. 네. 2위는 놀이공원에서 커플 머리띠 쓰고 놀기. 아. 18%. 네, 18%. 그다음에 3위는 바닷가에서 물장난 치며 놀기. 네. 11%. 네. 4위는 커플템 맞추기. 반지 티셔츠. 네. 9%. 네. 5위가 아침 일찍 같이 조깅하기. 아. 7%. 오, 네. 이게 어떻게 5위나 되지? 배텐드끼는 몇 프로였나요? 배텐드끼는 이제 기타 네. 의견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예. 6위는 꼭 껴안고 커플 번지 점프하기 6%. 오? 와, 이게 오히려 좀 예. 있네. 7위가 서로 밀어주고 잡아주며 하이킹하기. 예, 5%. 하이킹. 그리고 8위가 2인용 자전거 4%였습니다. 네. 오. 예. 해본 거 있어요? 저요? 예. 놀이공원 다시 볼 수 있나요? 놀이공원 커플 머리띠? 커플 머리띠는 저는 안 했고요. 바닷가 물장난 어디 있지? 바다. 아아 아, 요거 안 했고 바닷가 물장난 요거는 해봤죠. 아 해봤고. 네 커플템 맞추기는 안 했죠. 아 캠핑 바베큐 했어요? 뭐 요렇게 비슷하게 했죠. 캠핑. 네, 예, 예. 요런 건 제가 좀 많이 갔습니다. 네, 요런 거 좀 많이 했고. 같이 조깅하기. 아 제 와이프가 이런 거 운동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못 해봤습니다. 커플 번지 점프. 아 이거는 아, 네. 좀 와이프 무서워서 못 했고. 아, 그래요? 네. 하이킹. 제 와이프가 또 이제 등산을 싫어해갖고 네. 2인용 자전거도 없고. 네, 2인용 자전거. 네, 나머지 기타. 해본 거는 바다, 물장난, 캠핑, 네. 바베큐. 네. 이쪽이 무난했네요. 네. 아, 역시 그게 정답이었네요. 아쉽네요. 아하. 네. 혹시 뭐 여기 없지만 진짜 네.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있나요? 아내와 함께 해보고 싶다? 아,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약간 그 저는 사실 걷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왔던 그 스페인에서 그 걷는 거 뭐 있잖아요. 술래길. 그런 거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한 한 달 정도 해 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저녁에 힘드니까 아니 거기는 와인이 많을 테니까 와인 때리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걷는 건 좋아하시나요? 아내께서? 네, 걷는 건 또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트레킹 정도는 사실 네. 길이 워낙 예쁘고 이런 데는 네. 잘 돼 있고 네. 차도 옆에 막 있지 않고 네. 그런 데는 참 좋죠. 네. 가다가 이제 언덕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 그게 힘든 거죠. 그죠, 그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네. 6번 문제 나갑니다. 네, 6번 가겠습니다. 최 박사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배기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같은 배텐 패밀리 네. 러블리즈의 노래 놀이공원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자, 노래 나갑니다. 네. 요 파트가 또 그 관람차 아니에요? 관람차. 아, 관람차? 네. 지금 보기도 안 드렸는데. 네. 관람차 주관식으로 네.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대신 2,000원 주세요. 요거는 이제 네. 노래 가사하고 너무 그 네. 놀이동산의 그거기 때문에 네. 1,500원. 네. 예. 1,500원. 주관식은 이제 아예 밑도 끝도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네. 놀이동산의 어떤 놀이기구니까. 네. 관람차? 네. 어떻게 관람차로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딱 들었을 때 관람차 같아요. 아, 네.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아, 노래를 네. 들어보신 건 아니고? 아, 노래 들어봤죠? 들어봤다. 네. 들어봐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느낌이. 그럼 방금 이 문제가 나오던 밤새도록 돌아가던 땡 띵똥. 네. 그리고 세상 가장 달콤했던 솜사탕. 이건 누가 부른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유지일까요? 정리인일까요? 저희 고정 멤버 중에 한 명이 부른 겁니다. 누구 목소리 같아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관람차로 바로 가요? 네. 주관식으로? 네. 관람차로 바로 가겠습니다. 틀리면 객관식으로 네. 가야 될까요? 네. 아 네요? 네. 정답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제목은 잘 모르지만 노래는 계속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 네. 유추한 게 아니라 노래를 알고 있었다. 네. 어 그 정도면 뭐 사실 고정 멤버들이 네. 많이 섭섭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밤새도록 돌아가던 관람차 네. 이게 이제 유지혜 씨 파트이기 때문에 네. 유지혜 씨가 이걸로 이제 놀림 많이 당했죠. 오 왜요? 예. 뭐랄까 너무 이제 귀엽게 했다. 아 너무 투머치 귀엽이었다. 아 저는 딴 사람이 잡았네. 앞에 했던 사람이라.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제 아기 목소리 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깜찍 창법. 네. 그럴 수 있죠. 예. 자 어쨌든 관람차 정확하게 맞히셨고요. 놀이공원 네. 좋아하시나요? 저 거의 놀이공원 폭격기입니다. 폭격기. 아. 네. 그만큼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관람차 타나요, 근데? 아 이런 거는 안 타죠. 상남자가. 네. 그래도 여자친구 아내분이 이제 타자고 하시면 그러면 또 타죠. 한번 탄다. 네. 어. 왜냐하면 저도 좋아하는 거 이제 같이 타자고 해야 되니까. 네. 쌍남자는 그럼 뭘 제일 좋아하죠? 이제 저희는 이제 롤러코스터. 아. 아니면 이제 떨어지는 자이로드롭. 화끈한 거. 네, 화끈한 네. 거. 스릴 느낄 수 있는 거. 네, 약간 조금 그 여기 배가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놀이기구들 네,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야, 그래도 놀이공원 자체를 네. 즐기는 편이네요. 아, 그죠. 익사이팅한 거.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국내에 있는 놀이공원도 다 가보고 많이도 가보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해외여행 가면 일단은 거기에 이제 놀이공원이 있는지 봐요. 오. 그리고 거기를 좀 무조건 좀 가는 편이에요. 오, 마음에 드네. 저희 네. 배텐 MT를 예전에 해외 네. 놀이공원으로 간 적도 있어요. 어디요? 그 일본 쪽에 땡지큐 하이랜드라는 곳. 가보셨어요? 아, 도쿄 근처에 있는 거?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아, 저, 거의 디즈니 아 디땡땡 랜드 이런데. 어, 네. 디랜드. 네, 디랜드, 디랜드, 디랜드 가봤습니다. 예. 아, 아 MT를 그렇게 먼 데까지 가요? 단순히 진짜 놀이공원을 즐기기 위해서. 와, 전 놀이공원 진짜 좋아해갖고. 아, 저희도 근데 그때 디랜드를 가긴 했네요. 거기 있는. 아, 예. 아. 그래요. 하지만 뭔가 거기가 네. 그 짜릿한 놀이기구가 정말 많은 곳이라서 네. 거기로 가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그 네. MT 합류할 거예요? 합류하죠. 네. 꼭 오세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오세요. 자 그러면 맴돌았습니다. 아. 설마 1번이에요? 후지큐 하이랜드 안 가봤어? 네. 네. 걷는 건 좋아하시나요? 찾아봐야겠다. 네. 이공원 자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네 후지큐 하이랜드 근데 제일 재밌는 놀이기구가 하나 없어졌대 그 뿅 가는 거 있잖아 그게 없어졌대 뿅 가는 거? 가는 거? 그러니까 휘음 이렇게 출발하는 거 있잖아 어? 우리가 돈불인가? 돈불이가 아니지 돈부리는... 뭐지? 돈황창가? 뭐지? 돈불이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 둘 와 나 이런 데 가고 싶다 도망치 도망차가 뭐지 근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아 후식이야 그 광고 듣고 오셨는데 마지막 6번 문제는 저희 생략 시간 많이 남아서 그냥 보너스 문제로 한 거라서 3번은 네. 그것까지는 5천 원은 네. 드리는데 네. 방송상으로는 자를 거라서 네.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언급은 5 문제 풀었고 상금 3,500원입니다. 아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안 줘도 돼요. 아니. 아 이건 처리 안 해도 돼. 그걸로 드리니까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주세요. 편의점에서요? 이 정도면 선빵 한 건가요? 선방이지 선방이 아니라 네? 선방이 아니라 선방이지 선방 한 건가요? 유지의 선방 친 거지 네 선방 지난주에 얼마 벌었는지 좀 써줘 같이 봐도 돼요 이도 그러네 네 선방 이 정도면 선방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역대급인데 네. 야
이건 딴 오빠 도돔파예요. 도돔파. 아 도돔파구나. 도망차는 뭐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덤불이 맥혔겠지. 어? 편의점에서 소주 바꿀 수 있나? 되지. 이야 어, 좋은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해성재 텐 오늘 이섭과 함께 더잡 퀴즈쇼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상 다섯 문제 3,500원 하지만 또 생록방을 보시면 네. 추가 금액까지 있어가지고 네. 어, 총 5,000원인데 지난주에 깡깡자매가 600원을 탔거든요 둘이서 600원이요? 어, 그거에 비하면 저기 몇 배입니까? 600원 말이 되나요? 예 거의 8, 9배 왜 하... 어떻게 600원이 나오죠? 이걸로 편의점에서 뭐 못 사먹어요. 아, 그래도 이제 알차게 모아서 네. 네. 자기 이제 아, 난이도 조절 실패. 예. 제가 너무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유출을 잘 하더라고요. 아, 유출을. 네. 네. 이렇게 성재님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어, 어, 전... 이게 정답 같은데 살짝 제... 눈빛이 흔들리시거든요. 어, 제 눈 자체를 보기도 쉽지 않은데. 네. 네. 다 관심법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작은 눈이 보였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 다시 금요일에 지혜 예인 씨의 깡깡자매와 더잡 퀴즈를 할 거고요. 어, 당연히 토요일은 또 코너가 바뀝니다. 재미있는 네. 퀴즈 더잡 퀴즈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문제 채택되면 조율배기를 드립니다. 이썸님은 다음 달에 다시 월간 이썸 상남자템 리뷰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 없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쌍남자템 리뷰쇼 누가 해요? 다시 얘네들이야지. 아하. 아하. 근데 오늘 유출을 되게 잘. 유출요? 아 쉬운데. 못 봤는데. 한 판 더 하지. 왜? 쌍남자 허세라고. 아 도망차의 뜻이 도망가라는 뜻이야. 어디서 많이 들었대. 어디서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일본 말이야? 아니지? 아니 그냥 신조어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차라 그래? 도망쳐 아니에요? 도망쳐? 아 나중에 후지큐 여기도 가봐야겠다. 이제 도쿄 가면 뭐 하지 생각했는데 후지큐 하랜드가 도망차가 없어졌다고? 도돔파라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다고? 그게 없어졌대 제일 재밌는 게 그거 재밌는데 돔 황 차 하면서 이렇게 출발하거든 진짜요? 어. 그냥 3, 1, 땡 하고 그냥 그거 저기 롯데월드에 있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롯데월드도 그렇게 바로 팍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 뭐지? 그 뭐 있는데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니야 롯데월드 없어.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아니야, 그거랑 완전 달라. 아 완전 달라요? 아 그냥 발사대 그냥 거의. 후지산으로 날아가나요? 근데 그게 없어. 근데 그게 거기는 있다면서요. 페라리 월드? 네 똑같은 게 있다고. 페라리 월드. 똑같다고? 페라리 월드가 맞나? 내가 탔던 게 그럼 그건가? 근데 그거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달랐는데. 아, 그래요? 페라리 월드 거는 슝 해가지고 막 한참 타다 내려. 나 두바이 있는데 가봤는데 페라리 월드. 두바이? 네. 그 아부다비. 아 아부다비. 맞아 아부다비. 나도 가봤어. 여기 엄청 크더라고요. 아부다비. 기가 막히지. 아부다비 가면은 호텔에 가서 금가루 커피를 마셔. 금가루 아 그거 마셔봤어요. 마셔봤어? 예예 예. 똑같지 그냥. 아 그 금가루 커피도 그렇고 이 천장 보면 진짜 완전 화려하게 막 거기서 밥도 먹었는데. 야 금맛 안 나요. 그냥 찍어서 인스타 올리는 용도입니다. 심지어 라스베가스 가서도 놀이기구 막 탔어요. 어 라스베가스 놀이기구 뭐가 있지? 건물 사이 사이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오. 게 있어서. 그 도돔파 운영 종료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목과 척추 골절 부상자가 속출했대.
너무 빨리 출발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핑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쏠려서 그냥 휙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게 뭐가 무섭냐 악 하고 이렇게 꺾어진 거 아니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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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거기 안전수칙대로 딱 정자세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다칠 텐데. 퀴즈 쉽네. 뭐라고? 퀴즈 쉽네. 아이 진짜 퀴즈. 하나 둘 셋. 네. 오. 탑건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뭐 있어? 없어요. 월요일 마지막 방송. 뭐라고? 용국 오빠 마지막 방송. 아 다음 주에. 꺼 안 꺼졌어? 이걸 안 꽂았는데 계속. 꽂았어? 아니요 지금. 일단 끄고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지? 누구? 끌게요. 다음 주 마피아는 있습니다. 다음 주 야근도 있습니다. 됐습니다.